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전투력 분석 영상에서의 조회수 박살 현상을 겪고 감성에 젖어 슬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멸종위기 동물이 있는데 꾸준한 노력에도 너무나 적은 개체수만이 남아 곧 우리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걸 수도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불상입니다. 이름부터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 사불상은 중국에 서식하는 동물로 당나귀, 말, 소, 사슴의 특징을 동시에 닮은 외모로 인해 사불상이라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현재 야생종은 절멸해버린 상태이며 1865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황제들의 사냥터에서 반야생 상태로 사육되던 것이 발견되었고 박제 표본을 유럽에 보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통은 당나귀, 발굽은 소, 머리는 말, 뿔은 사슴과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닮은 점이 있지만 또 모두와 다르기 때문에 사불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수컷에게만 뿔이 있다고 하며 뿔이 아주 튼실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발굽은 늪지를 지나다니기에 적합해 넓고 튼튼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 물을 좋아하기도 하며 헤엄을 잘 친다고 합니다. 먹이는 물속에 있는 수중식물을 즐겨 먹기도 한다고 하죠. 이 동물들은 사실 멸종이 되었던 동물인데 관뚜껑 열고 살아 돌아온 동물입니다. 19세기 말 대홍수가 발생하며 사불상들이 익사하거나 아사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홍수 난리 속에서 살아남은 암컷 한 마리도 1920년에 죽어버렸습니다. 유럽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개체들조차 세상을 싸그리 뒤집어 놓은 세계 대전으로 인해 많은 개체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하여 사불상은 멸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 영국의 베드포드 공작이 동물원에서 사불상 18마리를 구입해 자신의 영지 내에 키우고 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기른 사불상은 200마리에 달하게 되는데 무리를 구성해야 번식을 하는 습성과 환경이 맞아 번식에 성공한 것이라 합니다. 그 사불상들을 다른 동물원에 제공하기로 했고 결국 사불상은 중국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8000마리 정도의 개체수가 있어 이별을 고해야 할 동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적은 수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 보호를 멈춰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불쌍하여 다뤄보게 된 사불상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바 코뿔소입니다. 자바 코뿔소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두른 듯한 가죽이 인상적인 동물입니다. 이름부터 멀어져가는 자신을 잡아달라며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동물들입니다. 자바 코뿔소는 특이한 가죽을 지녔고 또 다른 코뿔소들보다 훨씬 작은 편에 속해 3.4에서 3.6m의 몸 길이에 0.9에서 1.4톤 정도의 몸무게를 보입니다. 그리고 25cm 정도의 뿔이 한 개 달려있죠. 사실 이 동물들은 인도의 일부 지역,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열대우림에 널리 분포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뿔소의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cm의 케라틴 덩어리에 불과한 코뿔소들의 뿔을 얻기 위해 남획되고 죽어나간 자바 코뿔소들은 현재 말도 안 되는 개체수 급감을 겪었죠. 지금은 다행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간 개체수의 증가를 보이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마리가 조금 넘는 개체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의 부재로 인해 번식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명은 야생에서 30에서 40년 정도를 사는 코뿔소들이지만 그 생을 다 살지 못한 채 뿔만 썰려 도륙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동물들입니다. 열대우림에 주로 살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며 물과 진흙구덩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눈가리는 베는 게 없는 상태이지만 코는 개코이며 귀는 소머즈 귓구녕을 지녔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자바 코뿔소의 마지막 남은 야생 서식지인 우중쿨론 국립공원에서 새끼 두 마리가 태어나 72마리 개체수에서 두 마리가 추가된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바 코뿔소들이지만 힘을 내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마다가스카르 흰 죽지입니다. 기러기목 오리과의 동물로 그리 낯설게 생기지는 않은 마다가스카르 흰 죽지인데 이들은 짙은 갈색의 오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를 겪고 있어 절멸을 앞두고 있는 위험한 상태의 동물들입니다.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파괴로 다가와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흰 죽지도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왔고 그렇게 많은 개체수 감소를 겪어 마지막 남은 개체군들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에 있는 한 습지에만 서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도 충분한 식량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 동물들은 멸종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마리 정도의 무리가 발견되며 멸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보호를 통해 17년 기준 60마리가 넘게 되어 꾸준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울라입니다. 초희귀 동물인 사울라는 몸길이 130에서 150cm, 몸무게는 85에서 100kg 정도 되는 소과의 동물입니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유니콘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특이한 외모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회음부는 저릿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동물들은 1992년 라오스에서 발견된 것이 우리에게 처음 눈을 띄게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1998년 그리고 2010년에 발견되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발견될 정도로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산맥 지역 깊은 곳에 숨어 사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성격이 아주 예민한 편에 속하며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먹이는 나뭇잎이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먹는다고 하죠. 2015년 국제보전연맹은 사울라의 개체수를 100마리 미만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밀렵이 중단되어도 개체수가 매우 작은 데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획 후 인공 증식밖에 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에게 잡힌 사울라가 주민들이 외양간에 보호를 잠시 했는데 전문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틀 만에 폐사했습니다. 알려진 것도 없고 예민한 성격을 지녀 복원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든 자빠져 자고 잘 먹고 싸재끼는 성격이라면 괜찮을 텐데 말입니다. 군대 뺑이 한번 돌리면 고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